안녕하세요.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. 오늘은 아일랜드 좋아하세요? 시리즈 2탄으로 아일랜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아일랜드 음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고요. 그 시리즈로 아일랜드 영화를 이야기할까 합니다. 제가 직접 보고 온 지금 상영하고 있는 아일랜드 영화를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. 유년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아일랜드 영화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. 제가 보고 온 영화는 아일랜드 작가 클레어 기건의 맡겨진 소녀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의 감독인 콤 베리어드 감독께서 만든 아일랜드 영화를 보았습니다. A Quiet Girl, 말없는 소녀입니다. 이 영화는 아일랜드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생경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아일랜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이 영화를 보았죠. 감독이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담담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.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아일랜드 소녀 코우트가 어머니의 친척이었던 숀과 아일린 부부의 집에 여름방학 동안 잠깐 맡겨지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상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. 이 과정을 아이의 시선으로 아이의 눈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일랜드 시골 풍경이 보여지게 되죠.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해드렸지만 아일랜드를 너무 가보고 싶다.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. 아일랜드 시골 풍경과 아일랜드 어가 들리는 그런 영화를 보았던 거죠. 이 영화는 정말 말미에서 감동과 슬픔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. 정말 저는 오래간만에 영화의 말미에서 울어본 것 같습니다. 이 영화가 주는 감동과 슬픔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오랜만에 감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. 아일랜드어로 소녀가 칼린입니다. 칼린. 그래서 이 칼린의 주는 감동을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다음에 다시 꺼내보고 싶다. 이런 영화였습니다. 정말 이 소녀의 말없는 그 이유를 알것 같은데요. 그 이유가 사람이 눈치를 보면 침묵하게 됩니다.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영화에서 나오는 소녀는 한 8살, 9살 정도로 보여지는데요. 그 나이 때는 보통 사실 말이 제일 많습니다. 그런데 이 소녀가 침묵하게 된 이유가 바로 눈치를 보게 된 거죠. 집에서는, 그러니까 이 소녀의 집에서는 소녀가 이해받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사실 침묵하게 되죠. 이해받지 못할 때 침묵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참 이해를 할것 같았습니다. 저도 이 소녀에게 동질감을 느꼈던 이유가요.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은 맞벌이셨고요. 숙모님이 굉장히 전업이셨습니다. 그래서 집에 숙모님 집에 가면 항상 따뜻한 밥과 머리도 빗겨주시고 실제로 옷도 사주시곤 하셨죠. 그래서 제가 숙모님의 생일을 기억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숙모님께서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데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. 우리 어머님은 맞벌이셔서 굉장히 바쁘셨기 때문에 저를 사실 챙겨줄 여력이 없었습니다. 저의 동생도 어머님이 챙기셔야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소외가 돼 있었죠. 그런데 이 말없는 소녀에 나오는 소녀처럼 그 친척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촌의 어머니였던 숙모님을
숙모님 댁에 가면 저를 굉장히 잘 대해주었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유년 시절을 떠오르게 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.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원작 소설을 읽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아일랜드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제가 작년에 봤던 또 아일랜드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. 바로 벨파스트입니다. 예, 케네스 브래너 감독이 영국 벨파스트 출신의 배우이자 감독인데 2021년에 벨파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었죠. 실제로 상을 탔습니다. 이 영화도. 근데 이제 이 벨파스트 영화의 내용은 1960년대 때의 북 아일랜드 종교 분쟁 시기를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. 흑백 영화로 만들어졌었죠. 바로 북 아일랜드의 수도가 벨파스트인데요. 이 벨파스트가 사실 유명한 동네죠. 타이타닉 호가 만들어진 그런 곳입니다. 그런데 이 북 아일랜드의 수도 벨파스트에서 종교 분쟁이 일어났죠. 왜냐하면 아일랜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해드렸듯이 아일랜드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북 아일랜드는 영국 자치령으로 남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원래 있었던 아일랜드 카톨릭 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 영국 자치령의 개신교가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그 벨파스트 안에서 카톨릭 아일랜드와 개신교 영국 간에 영국인들 간에 종교 분쟁이 일어났던 거죠. 그래서 종교 분쟁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가톨릭계 아일랜드인들은 아일랜드의 독립을 지지를 했던 거죠. 그러나 이 영국의 개신교인들은 영국을 또 지지했던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그런 북 아일랜드 종교 분쟁 시기를 이 벨파스트 영화에서 소년의 눈으로 또 그려지는 영화입니다. 말없는 소녀가 소녀의 눈으로 아이의 시선으로 영화를 그려냈다면 이 벨파스트 역시도 소년의 눈으로 그 아일랜드의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. 그래서 이 벨파스트 때 블러디 피해 인류일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. 이 영국군이 비무장 시위 인들에게 발포하고 사망했던 그런 사건인데요. 영국군이 아일랜드계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사망을 하게 만들었죠.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. 정말 충격적이죠.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. 아무튼 이 영국은 오랫동안 이 사건을 덮어놓습니다. 그런데 계속 해서 진상 조사를 요구를 하게 되죠. 그러면서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비무장 시민들에게 발포를 했다. 그런데 그 전에 영국은 무장 단체였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덮었던 것이죠. 아무튼 이 벨파스트 피해 인류일 사건 이후에 벨파스트 협정이 일어나게 됩니다. 북 아일랜드의 자치를 인정해주면서 영국의 직접적인 통치를 중단하게 되는 그런 벨파스트 협정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그 당시 1960년도 때 살고 있던 가족의 삶을 소년의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. 이 영화도 굉장히 추천할 만한 영화입니다. 저는 아일랜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봤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. 굉장히 이 영화도 담담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아이의 눈을 통해서 전개가 되기 때문에 말없는 소녀와 더불어서 이 벨파스트 영화도 정말 추천하는 그런 작품입니다. 이 말없는 소녀를 보면서 벨파스트가 저도 떠올랐던 것이죠. 유년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영화 말없는 소녀 그리고 유년 시절의 첫사랑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벨파스트 영화 저는 추천드립니다. 아일랜드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. 이 영화를 추천드리고요. 말없는 소녀는 아직
개봉 중이니까 한 번쯤은 보러 가시라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주시고요.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그럼 다음 시간도 만날 수 있기를.